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진입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함께한 스포츠 축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14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메달 7개, 은메달 6개, 동메달 4개로 종합 6위에 올랐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 그리고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곳곳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도민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폐회식은 저희 방송이 끝나고 8시에 강릉하키센터 보조경기장 앞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Shine Again, 다시 빛나자라는 주제처럼 강원도에서 펼친 청소년 선수들의 소중한 도전이 다음 올림픽에서도 밝게 빛나길 응원하겠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뜨겁게 달군 사건 사고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오늘 새벽 경북 문경의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인명구조를 펼치다 고립된 소방관 2명이 순직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북 소방당국은 화염이 급격하게 확산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경위를 전했습니다. 올겨울 잇따른 화재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27개 점포가 전소하며 큰 재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시장 화재, 그리고 태백 황제시장에서도 최근 아찔한 화재가 발생하면서 설 명절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걱정 또한 늘고 있습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21일까지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116건, 사망자는 4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각각 6건, 3건 증가했는데요. 본부는 겨울철 화재 사고에 대비해 아파트와 주택은 화재 예방 매뉴얼을 숙지하고 전통시장과 화재 취약시설로 지정된 건물은 관내 소방서의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앞으로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5개 지구의 재건축, 재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노후계획도시 기준을 확대해 당초 51개 지역에서 최대 180개 지역까지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내에선 총 62,955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됐는데요. 특별법이 적용되면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의 안전진단이 면제 혹은 완화됩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은 매우 희망적인 일이라며 재건축, 재개발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 인기는 옛말이 된 걸까요?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 원주, 강릉에서 의원 면직한 6급 이하 공무원은 88명으로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894명을 선발하는 강원특별자치도 9급 임용시험은 역대 가장 낮은 경쟁률인 7.45: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경직된 공직문화와 함께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하는 열악한 구조 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170만 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월급 206만 원보다 30만 원 적은데요. 젊은 공무원들의 잦은 이탈은 공직사회의 위기 요인인 만큼 임금체계 개선과 함께 조직 내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등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생방송 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화재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 사이드 시간인데요. 강원도의 겨울 추위, 어느 곳보다 매섭지만
추위를 잊을 만큼 겨울의 정취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겨울 축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겨울 축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얼마 전에 성황리에 폐막했고요. 태백산 눈 축제, 대관령 눈꽃 축제도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사이드에서는 겨울왕국 강원겨울축제 총결산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상지대학교 전영철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해도 정말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얼음벌판 위에 빼곡한 인파, 강원도 겨울축제 상징과도 같은 풍경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천호 축제를 비롯해서 여러 축제들이 열렸고 지금도 열리고 있는데 총평을 좀 해주실까요? 네, 이번 강원도의 겨울축제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좀 성공적으로 됐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전의 상태로 좀 복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 12월 20일경에 평창 송호축제가 제일 먼저 문을 엽니다. 그리고 1월 초에 가서 산천어축제가 첫 주 주말에 이제 문을 열거든요. 그리고 한탄강 얼음축제, 그리고 홍천강 꽁꽁축제, 그리고 태백산 눈축제, 대관령 눈꽃축제가 2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이런 축제가 있는데 올해인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창 송호축제가 12월 22일 날 개막을 하기로 했는데 날씨가 뜨거워져서 12월 29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빙어축제 같은 경우는 축제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굉장히 그 강원도에서 잘 키워온 인제 자작나무 숲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비가 내리면서 눈이 내리면서 그게 무게를 못 이기고 많이 쓰러졌거든요. 태백산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이제는 우리의 현실로 산 위에까지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객들의 동태가 좀 행동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겨울 축제를 찾기 위해서 버스를 많이 타고 갔는데 지금은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또 특히 젊은 층의 그 유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이 겨울 낚시를 하는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거고요. 또 하나는 겨울에 그 축제뿐만이 아니고 자원들이 이 코로나 사이에 많이 생겼습니다. 강원도 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그다음에 용평에 있는 바랑산의 기 케이블카라고 하나요? 그 기 전망대도 생겼고 그래서 이런 전망대나 조망점들이 많이 생기면서 겨울 축제에 오는 사람들이 좀 분산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폐막한 화천 산천어 축제 누적 방문객이 153만 명을 넘어섰다고 네. 들었어요. 15년째 100만 명 넘어서면서 밀리언 페스티벌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인데 무려 30개국의 외신 통해서 600회 이상 보도가 되면서 글로벌 축제다운 면모를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성공 요인 어떤 부분을 꼽고 싶으세요? 일단 저도 산천어 축제 자문 교수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눈과 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산골 축제 머무르지 않고 처음부터 세계화를 지향하고 이 축제가 갔습니다. 급기야는 자칭 세계 4대 축제를 표방했거든요. 그래서 쾌벽의 인터 페스티벌, 그다음에 일본 삿포로의 눈 축제, 그다음에 중국 하얼빈 빙등 축제와 같이 우리는 4대 축제를 가겠다 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급기야는 CNN의 그 겨울의 불가사의한 풍경 여기에 이제 등재가 됐고 이번 겨울 같은 경우는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겨울에 꼭 가봐야 할 5대 아시아 축제 중에 하나로 영문자로 이게 신문에 나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축제에 대한 궁금증을 한국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동남아, 중국, 일본 뭐 이런 사람들이 궁금증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됐고요. 또 하나는 화천군의 집행부 그리고 재단법인 나라를 만들어서 1년 내내 축제를 고민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서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이에도 대부분의 축제들이 시스템이 많이 붕괴가 됐는데 거의 매뉴얼이 좀 복원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산천어 축제에 가면 낚시를 하지 않아도 하루 내내 즐거운 컨텐츠가 네. 굉장히 많습니다. 얼음 낚시, 얼음 썰매, 그리고 얼음 조각, 그다음에 이제 밤에는 선등거리 이런 것들이 이제 보완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타 우체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독특한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완벽하게 준비된 축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평창 같은 경우에는 송어축제하고 대관령 눈꽃축제가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기간하고 좀 겹쳤어요. 네. 덕분에 평창이
겨울 여행 또 레저 스포츠의 메카로 입지를 굳건히 다지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파급 효과가 좀 상당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 우리나라의 지자체 축제들은 대부분 관 주도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평창의 효성문화제나 송호축제 그리고 대관령 눈꽃축제는 철저하게 민간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회적 자산인데요. 예. 또 하나의 문제점은 고령화되면서 약간의 민간의 활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평창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평창 관광문화재단으로 이것들을 이제 흡수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5년인가 이 송어가 우리의 구황 그 어류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배고팠던 시절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게 들어와서 처음에는 화천군 간동면에서 양식을 했거든요. 예. 그러다가 1966년부터 평창에서 대규모 양식을 하면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제 축제로 이게 이제 활성화된 거고요. 근데 이제 이번 축제 같은 경우는 애시당초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같이 하겠다. 그래서 드론 공연도 양축제 논하자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창 송어 축제 같은 경우는 무려 12월 29일부터 1월 28일까지 32만 명이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인근 지자체하고도 협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강원도의 현안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홍보관을 평창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이 아닌 4만 5천 원어치의 얼음낚시 그 패키지 상품권을 주고 있더라고요. 예.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을 축제를 통해서 내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대관령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청룡 눈 조각을 무려 100m 정도 조각을 했고요. 그 밑을 터널로 통과하면서 그 얼음 동굴 안에서 각가지의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계올림픽을 찾는 분들에게 호황을 이뤘고요. 또 하나는 오대산 월정사의 조선왕조실록이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화관광과 접목이 되면서 양축제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 강원도 겨울축제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약간 뻥튀기를 하지 않냐 이런 그 이야기도 많습니다만 예. 실제로 한 사람이 오면 산천어축제 같은 경우는 6만 7천 원어치의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직접적으로 봤더니 약 784억 원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관광 승수 효과를 해서 돈이 돕니다. 그게 약 2천억 원의 그 경제 유발 효과를 나타냈다고 하거든요. 그런 네. 효과를 나타냈고요. 또 하나는 평창 송어축제 같은 경우는 연 인원 5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자리와 주민들의 일자리죠. 그래서 평균 일일 평균으로 보면 약 167명이 축제 현장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산천어 축제 같은 경우는 연간 고용 유발 효과로 약 2천 명 정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강원도 지자체에 있어서 특히 그 접경지대 철원이나 화천, 그다음에 평창 같은 경우는 하나의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민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을 텐데 이분들이 정말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하나의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번에 겨울 축제를 한번 쭉 리뷰를 해봤거든요. 했더니 화천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눈빛이 약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20여 년 가까이 축제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가졌던 기대와 설렘, 흥분보다는 이제는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축제 관심을 갖는 것 같고 주민들은 약간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 이와 그다음에 공직자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단체 자원봉사자 심지어는 군부대 그 군인들까지 혼연일체가 됐습니다. 이건 굉장한 사회적 자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 주민에 대한 일종의 감사의 표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역 사회가 굉장히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도 젊어지면서 공무원들이 왜 축제에 나가야 되나 이런 의문을 많이 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축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검토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성공 뒷면에는 이제 해결하고 좀 보완해야 할 과제들도 늘 남기 마련인데 바가지 요금 얘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뭐 없을까요? 제가 홍천 꽁꽁축제에 가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역의 향토 음식이나 주전부리라고 하죠. 근데
그 부스에 가격표를 딱 붙여놨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적당하고요. 근데 축제장 들어가는 입구에는 야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축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은 야시장을 유입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바가지 요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축제 조직위에 보조금을 좀 늘려서 야시장 자체를 들여오지 않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야 이 돈이 다시 돌거든요. 그래서 야시장 유입은 조금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통이라든가 뭐 주차라든가 축제장 동선 같은 이런 인프라에 대한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이 이제 워낙 많은 인파가 몰리다 보니까 차량이 이제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차할 곳이 없는 문제도 생기고 또 들어왔다가도 나갈 때 퇴장을 할 때 몇 시간씩 걸린다는 어떤 불만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고요. 좋은 추억으로 내년에 후년에도 다시 오고 싶은 이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장 인프라 개선도 남은 과제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학교의 운동장이나 이런 것들을 임시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대신 축제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백산 농축제 같은 경우는 무려 셔틀버스를 10대를 댔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역사회 나름대로 좀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겨울 축제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얼음으로 떠올랐거든요. 네. 포근한 기후 때문에 제때 얼음이 얼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축제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일도 좀 요즘에 잦아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는 인제 빙어 축제가 결빙 문제로 축제를 전면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속 가능성 겨울 축제를 위해서는 얼음판 위주의 축제 프로그램에서 좀 벗어나서 다양한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겨울 축제에는 사실 얼음, 눈 하면은 또 시체인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단 고원지대 얼음 위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축제죠. 그런데 예. 그게 없으면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강원도에서 활발한 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탄고도를 눈이 쌓이는 길을 걷는다든가 눈이 있는 그 공간에 올라가서 눈을 바라본다든가 조망점이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서 야간 빛축제가 이제 서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좀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읍내 같은 경우는 겨울에 걷기나 이런 것들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플리마켓이나 크리스마스 마켓을 읍내에서 하는 방법도 좋은 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화천 같은 경우 문화예술이 좀 빠져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삿포로 국제예술제 같은 경우가 눈축제와 같이 연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설국으로 유명한 소설로 유명한 그 지역에서도 겨울에 대지예술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자연과 결부를 시키느냐. 그리고 걷는데 워낙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한탄강 얼음길 트레킹 축제나 만항제 걷기, 운탄고도 걷기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겨울 얼음 낚시 축제 빈번하게 이제는 그 동물 학대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보호의 현실적인 실천 대안을 먼저 지역에서 좀 고민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주민들이 축제에 애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적인 요소가 있는 축제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리고 축제를 통해서 지역이 외부로 발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천 같은 경우는 용문 홍천 철도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다음에 고향사랑 기부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 홍보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축제 운영 시스템을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눈으로 뒤덮인 아름다운 풍경에 다양한 동계 스포츠까지 올겨울 강원도는 명실상부 겨울 축제의 명성을 재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지역의 관광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겨울은 물론이고 사계절 관광지로 성장해 나가길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지대 전영철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민별입니다.
제가 정규투어에 뛰게 된 것도 신기했던 게 며칠 전 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신인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올 시즌을 어떻게 보면 잘 마무리했다는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뜻깊은 그런 기억에 남는 루키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쟁쟁한 라이벌들을 제친 소감이 어떠신지? 작년에 유민 언니랑 신시이랑 같이 루키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 다들 너무 잘 치는 선수들이고 또 신인상으로 인해서 좀 라이벌이라고 불렸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큰 라이벌은 제 자신이었던 것 같고 우선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것 같아서 더욱 아쉬웠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후회 없는 그런 시즌을 보내고 싶어요. 8점? 정말 잘한 것도 많고 아쉬웠던 것도 많지만 시즌을 뛰면서 초반보다 많이 성장한 제 모습 칭찬해주고 싶고 또 그렇지만 너무 부족했던 순간도 많았다고 느꼈던 그런 2023 시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가 연습장을 운영하셨는데 그래서 자연스럽게 골프를 치다가 시합을 나가서 또 우승도 많이 하고 흥미를 느끼게 돼서 골프 선수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그만두라고 하셨다는데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언니랑 저랑 둘 다 골프를 시키시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부담이 많이 되셔서 골프 말고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골프가 재밌고 하고 싶어서 계속 골프 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하고 싶었던 다른 꿈은 없으셨었나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골프를 쳐서 그냥 제 첫 번째 꿈은 골프 선수였던 것 같아요.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골프를 오래 치다 보니까 이제 잘 됐을 때도 있고 안 됐을 때도 있고 열심히 해도 좀 성적이 안 났을 때가 좀 많이 힘들었고 힘든 상황에서는 계속 자꾸 힘든 상황 쪽으로 자꾸 깊이 빠지게 되는데 좀 그게 저한테는 정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문득 들어서 좀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연습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성적도 잘 나고 또 그렇게 극복을 해 나간 것 같아요. 작년에 했던 한국 여자 오픈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정규투어에서 첫 연장전을 한 게 다 처음 해본 경험이어서 좀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 들었고 좀 우승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는데 골프 치면서 제일 짜릿하고 긴장됐던 순간들이 아마 그때가 처음으로 경험을 해보지 않았나 싶어서 그때가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올해 목표가 있다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제가 아직 세부적인 목표는 세우지 않았는데 일단 첫 목표는 첫 우승이 될 것 같고 또 그 계기로 올해는 다승왕을 목표로 했고요. 상대방 누구를 이기려는 것보다 그냥 제 자신을 스스로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은 더 발전하고 극복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김민별 프로에게 골프다? 제 인생에서 골프를 빼면은 정말 김민별이 없을 정도로 골프는 거의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골프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친해지고 싶은 그런 친구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골프야 더 친해지자. 옛날부터 LPGA 가서 우승도 많이 하고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골프 하면은 바로 생각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2월 1일 목요일 생방송 더 이사이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